가연성 가스 연소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연소 범위,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 농도 범위. 가연성 뭐가 됩니까? 가연성 가스, 그죠? 더하기 공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서로 섞여져 있을 때, 가연성 가스,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죠?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연소를 일으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 농도 범위. 이게 우리가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 농도 범위. 이것을 우리가 연소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농도가 진한 쪽을 UFL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농도가 낮은 쪽을 우리가 LFL이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로축을 우리가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세로축을 우리가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포화 전기 압선이다. 그죠? 포화 전기 압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포화 전기 압선. 자,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 이렇게 되겠죠. 그죠? 농도가 높은 쪽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LFL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UFL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UFL이다. 자, 이게 포화 전기 압선, 이거 포화 전기 압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우리가 액체 상태가 되겠죠. 이 오른쪽은 무슨 상태가 됩니까? 오른쪽은 기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화 전기 압선 요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때의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ST, 그죠? CS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화학 양론, CST라고 이야기합니다. CST. 요때의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화학 양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서로 섞여져 있을 때 가장 잘탈수 있는 농도를 우리가 CS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화점이 가장 낮을 때의 농도를 우리가 CST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씩 높은 온도를, 요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때의 온도를 우리가 연소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연소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연소 범위 개념을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코크의 종류 두 가지를 적어라. 이것은 우리가 퓨저 코크가 있겠고, 그죠? 퓨저 코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자 코크가 있습니다. 그죠? 퓨저 코크가 있고, 상자 코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바이터를 물과 반응시켜 아세틸렌을 제조하는 발생기의 종류. 주수식이 있고, 투입식이 있고, 침지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주수식, 투입식, 침지식. 이거 뭐 1차 할때 너무나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죠? 2차 할 때는 1차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2차 공부에서는 몇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소하게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PG 제조 저장 사용 시설에 사용이 되는 배관 재료의 구비 조건. 배관 재료의 구비 조건. 이 배관 재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굽히기 쉬울 것, 취급하기 쉬울 것, 가벼울 것, 그죠? 부식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부식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절단하기 쉬울 것,
그죠? 절단하기 쉬울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서 네 가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대단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상 높이가 20m인 곳에 프로판을 공급을 할 때 압력 손실은 몇 파스칼이 되겠는가? 입상 배관에서 이것을 델타 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델타 P라고 하면 1.293에다가 가로 열고 S-1 가로 닫고 라지 H 이렇게 표기를 했죠. 자, 여기다가 1.293에다가 S 가스의 비중을 의미하니까 1.65가 됩니다. 그죠? 1.65-1에다가 곱하기 20m.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미리미리 H2 단위가 됩니다. 그죠? 이것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죠? 이것을 뭘로? 파스칼 단위로 바꾸려고 하니까, 101325 파스칼이라고 하면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파스칼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압력 손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입상 배관의 압력 손실 계산하는 델타 P라고 하면 단위가 미리미리 H2O가 되고 여기에서 H의 단위는 메다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델타 P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나온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